지금 여기는 어승생 저수지의 수원지인 Y계곡의 치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Y계곡 치수원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용천수를 이 치수원으로 모아서 어승생 저수지로 도수로를 따라서 공급해 주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치수원이 되겠습니다. 즉 어승생 저수지에서 공급되는 이제 물은 이 Y계곡에서 떨어지는 용천수를 여기 수원지에서 모아서 저수지로 보내서 이제 각 가정으로 정수 처리 후에 보내지는 그런 계통을 받게 됩니다. 1967년 어승생 저수지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 치수원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조금 더 확장, 보수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쪽 Y계곡 절벽에서 떨어지는 용천수가 하천을 따라 흘러내려와서 여기 치수부에 이제 쌓이게 되면 이 물이 지금 보시는 이 도수로를 이제 도수로 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이 물이 도수로를 따라 가지고 어승생 저수지로 이제 공급이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밟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천수를 여기에서 모아서 도수로를 통해서 어승생 저수지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치수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루에 평균적으로 용출되는 용천수량은 평균적으로 한 만 톤 가량이 됩니다. 물론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한 3만 톤까지도 용출량이 이제 그 기록이 되지만, 이 겨울철이나 또 가뭄이 들게 되면 만 톤 정도 수준으로 그 용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승생 저수지에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공급되는 그 상수도 량은 만 톤에서 만 오천 톤 그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승생 이 저수지와 이 치수원은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의 마을이나 각종 시설 그리고 목장 지대의 이제 젖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그 수자원으로서의 귀중한 위치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도에 이 어승생 저수지가 준공됐을 당시에는 중산간 지역에는 이렇다 할 수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어승생 저수지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중산간 지역의 마을 그리고 목장지대에서는 공동수도를 통해서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물 이용 역사에 하나의 큰 전환기를 가져오는 수자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 절벽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거는 이제 Y계곡 용천수입니다. 이 용천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승생 저수지가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그 용천수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철이라 가지고 물량이 좀 적은데 여름철에 오면 물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도 여기서 저기서 떨어지는 물들이 모아서 여기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거. 네.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물입니까? 이거는 한라산 쪽에서 스며든 빗물이 지하를 따라서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이제 용출돼 버리는 거거든요. 하천수가 아니라 지하수가 절벽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해마다 좀 용출량이 좀 줄고 있나요? 큰 변화는 없는데 여름철에는 하루에 한 3만 톤까지도 그 용출량이 늘어나고 겨울철이나 비가 적게 오는 해에는 용출량이 한 만 톤 정도로 이제 줄어들고 하는 그런 계절 변화를 보이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용출량이 뭐 줄어드는 그런 징후는 현재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제주도 사람들한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 용천수는 중산간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어떻게 보면 젖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용수 이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용천수가 되겠습니다.